말씀드리는 와중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하시죠. 장원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맹성은 떨어지지만. 용맹성? 아, 그렇죠. 호랑이는 용맹하죠. 네. 하지만 호랑이도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영리함에 있어서는 뭐, 이 토끼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네, 전력을 다한다. 전력을 다한다. 라는 건. 근데 누가 그러더군요. 토끼가 잡기 굉장히 힘들어서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토끼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장 박사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정치 얘기입니다. 네. 이게 오늘, 그냥 아예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덮여져 있어요. 바로, 오늘, 그러니까 그 9월 19일에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내. 오늘 새벽에 폭로를 하겠다. 큰 거 터뜨리겠다. 큰 거 터뜨리겠다. 맞습니다. 큰 거 터뜨리겠다. 그리고 6시 17분 발로 뭔가 올리겠다. 기사를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시간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막, 뭐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와, 서버가 폭주해서 안 들어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할까요? 짧게 제가 그냥 개요만 좀 설명을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추석, 연휴 직전에 이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이미 그때 한번 폭로 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총선 당시에 김영선 의원, 김영선 5선 의원이죠.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에서 재보궐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이제 공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텔레그램으로 김영삼 의원한테 당시 총선 당시에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해주면 맞춤형 공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김영선 의원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표현 안 하죠. 대통령 부인이 마치 공천권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저는 폭로 하나 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 그걸 증명할 길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의 텔레그램 문자. 지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공언한 대로 그 내용이 문자가 공개되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에 공개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된 그 어떤 증거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고 하면서 폭로한 것은 녹취록이었는데 바로 명태균 씨라는 사람. 아마도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 맞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쓰는 바로 김영선 의원과 함께 김영선 의원을 보좌? 보좌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것보다 더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김영선 의원을 도와주던 정치인. 뭐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면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워딩은 나와요. 이 사람이 모 씨, 그러니까 기자로 보입니다. 이 알파벳 E라고 돼 있는데 E라는 사람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걸 빨리 기사화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걸 보고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네,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거는 저 한겨레 신문 창간 10주년인가에 이제 한겨레가 복거일 선생님한테 네. 글을 하나 좀 부탁을 해서 좌파 매체가 네. 우파의 지식인에게 네. 글을 부탁했네요. 그렇죠. 네. 이 자체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복거일 선생님이 쓰셨던 마지막 문장이 통렬했습니다. 네. 의견은 사설로 족하다. 아, 그렇죠. 기사는 지시를 담고 있어요. 네. 사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무슨 이 언론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듯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을 아무리 왜곡해도 네. 본인의 정치 이념에 충실하기만 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팩트를 왜곡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도 선진국형 징벌적 배상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걸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불법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불법적 행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은 산더미만큼 크고 네. 적발됐을 때 받아야 하는 어떤 처벌의 수위는 그거보다 못하고 그러면 경제학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서라도 네. 이익이 큰 쪽으로 베팅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이회창 총재 시절의 그 육포 논란, 뭐 네네. 인간 육포 논란 결국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밝혀졌는데 네. 대선 끝나고 나서 뭐 미안하지만 대선은 다시 할 수 없고 네네.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있고 정치 주변인들도 있는데. 네. 저는 명모라는 분과 일면식도 없고 어떤 네네.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대개 그런 브로커분들의 경우는 내가 누구를 알아. 네. 그리고 얼마큼 영향력을 행사할 그렇죠,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는 게 본인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많은 분들이 좀 과장을 하거든요. 네네.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런데 알고 보면은 뭐 스쳐 지나가듯 한번 악수한 거 뭐 이 네. 정도인 거. 네. 그 예전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그 소련 시절에 네네.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부정비리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정치적인 백이 없으면 네. 아예 대학 진학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그 노점상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분은 노점상인데 자기가 부탁받은 사람이 대학 입학에 실패하면은 돈을 돌려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오, 아니 그 자체가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도의가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명성을 누렸느냐? 네네. 일단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수많은 고관 대작이 와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돈을 돌려주니까 신용도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는 뭘 했느냐? 네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명성이 높아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이 사람한테 가면은 합격이 되더라. 예를 들어 A라는 그 후보자가 있다고 네, 치죠. 네, 네. 그러면 그 학생의 부모는 이 노점상한테만 뇌물을 고였겠습니까? 아니. 수십 군데에 고였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작동해서 합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네, 네. 그걸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명성에 기탁해서 돈은 받고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실패했을 때 돌려줌으로써 명성과 영향력은 그 소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저는 한국 정치권에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지금 이 행태들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간의 문자가 지금 공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일단 김영선은 뒤로 물러나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자리에 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의 녹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선의 어떤 텔레그램 문자는 없고 이 사람의 녹취가 마치 증거인 것처럼 뉴스토마토가 드러냈으니 일단 이 자리에 명태균이 갔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드러난 건. 대신 김건희 여사 말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이준석. 왜냐하면 자,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사달이 왜 났냐면, 자, 김해 갑으로 갔다. 김해 갑으로 갔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런데 지금 정황상 김영선과 이준석이 2월 29일인가에 칠불사라는 하동에 있는 절에서 새벽에 만났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양쪽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거를 아니야 저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간 거야 라고 양쪽이 지금 상대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즉 김영선 측이 지금 공천에서 떨어짐으로 해서
개혁신당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갖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준석이 왜 등장하느냐? 이준석과 명태균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데 명태균 쪽에서는 이준석이 찾아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거짓 폭로를 해주면 비례 1번을 주겠다. 김영선한테. 그러니까 5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높은 국회 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나를 뭐 공천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비례 1번을 주겠다라고 칠불사라는 절에서 얘기했다는 거고 명태균 입장에선 명태균 입장에서 근데 이준석이 바로 지금 반박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명태균이 찾아와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졸랐다. 그런데 자기는 대표니까 개혁신당 대표니까 거기는 그거는 공천위원장한테 알아봐라 하고 김종인한테 떠밀었고 김종인이 오늘 또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아유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다 내가 거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폭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폭로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이준석의 공작 정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준석 대표도 좀 꼬였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자기가 좀 꼬였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측 발언이 그래도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정당은 비례대표로 기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아예 공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네. 그래서 한 단칼에 잘라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만난 사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거래가 오갔을지는 좀 의문이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양측의 세법이 다 다릅니다. 네. 달라서 이제 김영선 의원 쪽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가서 현역 의원 숫자가 5명을 넘으면은 선관위에서 받는 교부금도 확 뛰니까 그런 면에서의 몸값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5선 의원이고 중진급 의원이기는 하지만 젊은 정당, 새로운 정당을 내세우고 출범하는 마담에 굳이 그런 5선급 정치인이 우리에게는 뭐 그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그 둘을 연결해 준 어떤 X라는 인물이 있다면 그 X라는 인물이 이쪽에 가서 한 말과 저쪽에 가서 한 말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 박사하고 제가 약간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그 점에서 자, 이준석과 천하람이 하동 칠불사에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근데 저는 그게 행동이 이쪽 명태균 쪽에 더 있다. 공작정치다 쪽에 한 표를 던지는 게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당시에 개혁신당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됐고 그런데 굉장히 바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정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철불사를 갔다는 것은 철불사를 하동까지 내려가서 네. 이게 하동이 뭐냐면 바로 그 김해라든지 가깝거든요. 이쪽 에어리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죠? 김영선 쪽. 김영선 쪽을 만나러 간 사람이 바로 이준석 쪽이지. 만약에 김영선 쪽이 급했다면 서울로 찾아와야죠. 그래가 졸라대야죠. 그런데 누가 졸라댔느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간 사람이 졸라댄 거다라는 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김영선이 원래 서울 수도권이 지역구였어요. 고향 어디 아니었나요? 네네. 일산 쪽이었어요. 네. 그런데 두 번 떨어집니다. 두 번을 떨어지고 거의 8년을 놀아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공천도 주지 못했던 것이고 하위 10%에 이미 걸려 있어요. 그런 사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창원 의창에 갑작스럽게 보궐 공천을 누가 주느냐 이준석이 줍니다. 물론 뭐 그때도 이준석이 대표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준석이 보궐선거에서 대표가 김영선한테 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창원의창 쪽 김종량 후보라든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때 맨
털을 맨날 다졌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그때 줬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이 어느 정도는 김영선과 가깝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영선이 거기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 하동 치불사까지 달려간 사람 쪽이 좀 더 절박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철불사를 가서 누구를 만났죠? 명태균과 김영선을 만났죠. 네. 그러면 이제 김영선 의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 모종의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논의가 성공했을 때 네. 그 시간에 그 절박한 시기에 하동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아간 것 이상의 본전 이상의 확실한 정치적 이익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 내려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뭐냐? 지금과 같은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2월 29일 7불사 회동을 지금 뉴스토마토도 뭐 3면에 그냥 큰 제목으로 해서 4명 플러스 알파가 만났다. 근데 여기서 협상이 결렬됐다. 뭐 하면서 쭉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 어쨌든 뭐 치료사에서 만났든 안 만났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이 완전히 이 진실 공방이 이 이준석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뭐 이준석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떠밀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그 저 개혁신당이라는 조그만 정당에 정말 그 이 애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한 150석에 있는 정당 정도만 컨설팅을 해줬지 이렇게 쪼그라든 정당을 처음으로 컨설팅 자기가 그 뭐 책사 역할을 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이준석의 어떤 그 스타일을 기억을 하신다면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요. 내가 제사야. 내가 책사야. 그래서 내가 천재야. 내가 다 했어. 언제나 그렇게 정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한테 맡겼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다 한 거야. 공은 내가 다 했어. 라고 한 사람인데 최초로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했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돌렸지만 모든 거는 이준석이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준석이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내놔봐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비판을 해왔는데 이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김건희 여사는 아무 뭐 문제도 없다라고 태도를 바꾼 것도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를 다 까라. 그래서 개혁신당이 지금 오늘과 같이 정말 최악의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라! 떳떳하다면 벗어나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